네, 모닝와이드 3부 안지환의 블랙박스로 본 세상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경찰들보다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견인 차량 운전자들인데요. 그런데 이 사고 수습을 도와주는 견인 차량 운전자들이 오히려 사고 유발자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떤 위험천만한 운전을 하는지 또 왜 그러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하루 평균 교통사고 600여 건, 사고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운전자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안지환의 블랙박스로 본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경부 고속도로입니다. 제보자 차량이 터널을 빠져나오자마자 한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리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오른쪽에 차량이었는데요. 핏길에 차량 한 대가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과속했나 보죠. 제가 그때 네. 한 80km 정도 됐고요. 그 옆에는 한 100km 정도로 간 것 같거든요. 갑자기 비가 내리니까 그 운전자분도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지난 한 해 2만 건이 넘는 사고가 일어났던 원인이 바로 이번 사고처럼 빗길 사고인데요. 예. 또 다른 사고입니다. 빗길의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던 제보자 차량 앞으로 대형 트럭이 버스와 충돌한 뒤 급기야 버스가 넘어지고 말았는데요. 자, 이 대형 트럭은 왜 버스와 충돌한 것일까요? 영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형 트럭이 자신의 앞에 있던 흰색 승용차를 늦게 발견한 후 버스를 향해 핸들을 튼 것인데요. 이 같은 사고를 피하기 위해선 비 오는 날 앞차와의 거리를 평소보다 50%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예. 또한 비가 오지 않더라도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방심하는 것은 운전자 스스로 안전을 뿌리치는 것과 같은데요. 직선 도로보다 비교적 속력이 낮은 커브길이라고 해서 방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빗길 커브 구간에서는 미끄럼 현상으로 인해 방향을 잃기 쉬워 핸들 조작이 어려워지기 때문인데요. 예, 이렇게 미끄럽군요. 도로 위에 빗물이 위험한 이유, 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배수성이 나빠지고 빗물이 윤활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지거리는 더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마찰력이 떨어지겠죠. 네, 또 다른 사고입니다. 직진하는 제보자 앞으로 트럭과 승합차가 충돌한 후 승합차가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는데요. 승합차 운전자가 구조 당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큰 사고였습니다. 예. 빗길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는 제동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비가 많이 내려 앞서가던 차량이 뒤따르는 차량을 확인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고도 많은데요. 궂은 날씨일수록 더욱 안전에 집중하셔야 한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예, 예. 여기는 영동고속도로입니다. 제보자 앞쪽으로 가던 차량이 차로 변경을 하려는 순간 바로 옆에 있던 차량이 방향을 잃고 석 대 차량이 연이어 충돌하는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데요. 아유, 불렀어요 또.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세 대 차량 중에 왼쪽 차가 왼쪽으로 확 쏠리더라고요. 맨 오른쪽 차는 오른쪽 벽을 들이받고 차가 전복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 이제 막 놀래가지고. 네, 사고로 세 개의 차로가 막혀 고속도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운전자가 무사해야 할 텐데요. 전복이 두 대가 됐는데 하나는 전복 후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자세가 돼 있었고 또 한 차는 뒤집어져 있었는데 둘 다 다 이렇게 목을 쥐고 뭐 고통스러운 표정을 좀 짓고 그런 상황이었고. 자, 그런데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 동시에 차로 변경을 하려다가 상대 차를 발견하고는 급하게 핸들을 틀며 사고가 난 것이었는데요. 차로 변경 시 충분한 간격과 시간을 두고 이동해야 합니다. 급하게 갈수록 사고와 더 가까워진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전남 순천시입니다. 터널에서 나와 직진하고 있던 제보자 차량 앞으로 검은색 차량이 휘청거리기 시작하더니 앞에 가던 하늘색 차량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사고인가요? 뒤 검은색 차량이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가 하늘색 차량이 차선 변경이 늦어지면서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한 걸 생각해서 좌측으로 가시다가 속력을 이기지 못하고 아무래도 안전거리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예. 안전거리는 운전자 스스로를 위해 꼭 확보해야 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과 주위의 운전자들을 위해 안전...